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이 땅에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좋은 목에 모든 걸 갖췄는데 장사가 안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시작한 가장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도 초대교회를 닮기를 원하고 하나같이 구호를 외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초대교회가 됐더라면 이 땅의 교회가 성경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아쉽게도 구호는 난무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지요. 성경이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같지 않다. 초대교회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첫째로 주님의 능력이 놀랍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기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라는 단어예요. 심지어. 이 말은 이런 일조차도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에게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울에 속해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가 대면 꼼짝 못하고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직접 기도를 해줬으면 바울이 전한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줄 이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19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현상은 이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님하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일들은 천분의 만분의 일도 안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 안팎, 다른 교회 특별한 집회 때 병이 일부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역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이 땅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저도 소원해요. 우리도 모두가 이런 걸 원해요. 이런 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났다. 그리고 이 앞치마라고 하는 표현은 제 짐작에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느냐?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들면서 기우면서 자기 선교비를 조달했던.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거나 혹은 무시받거나
혹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전하는 복음이 위축될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가 돈벌이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텐트 만드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당시 텐트를 만드는 일은 아주 고급 직종에 속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간을 들여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며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용했던 작업 앞치마가 아닐까 내 짐작에. 남자가 뭐 앞치마 할 일은 없을 테니까 번역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바울이 너무 분주하고 몸은 하나고 하니까 병든 사람은 넘쳐나고 하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믿음으로 가져다가 기도나 하는 마음으로 얹었더니 병든자가 일어나고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흉내내는 유사 신앙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용하여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가져다가 자기들도 전하면서 병을 고쳐보고자 하고 귀신도 쫓아내보고자 했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일이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흉내내다가 대망신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바울이 참조인 것도 알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걸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몰라서 스게아의 아들을 정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니까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너는 가짜야. 너는 능력이 없어. 감히 나한테 덤벼들 수 없어. 그래가지고는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가지고 눌리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쫓겨나니 대망신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은 없고 이론만 살아있으니 입만 살아있다는 소리를 이 땅에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한다고 그래요. 그 말에 비하여 능력도 따라갔다면 우리가 이런 무시는 받지 않을 것인데 너무너무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들이 감히 엄두조차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아프면 병원 보내고 귀신 들리면 정신병원에 보내고 일단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도전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을까 봐, 귀신이 못 쫓아낼까 봐, 망신살이 뻗칠까 봐, 어떤 일이 안 일어날까 봐. 그리고 그런 무능한 교회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성경대로 이런 시도들을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이상한 집단 취급받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이 맞지요.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들이 허구는 아니지요. 이것이 단 한 절이라도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일들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분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때는 되었고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관건은 바울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숟가락이 나를 밥을 먹여주는 겁니까? 내 손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셨단 말이죠. 관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런 일들이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바울은 노력을 해서 이런 능력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됐어요. 언제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땅의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사들어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읽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냐. 이건 옛날 이야기지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규모가 커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들이 무엇을 듣고 알고 두려워했느냐 사도 오늘 19장으로만 봤을 때 무엇이 이들을 두렵게 했느냐 첫째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는데 이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그럼 손수건이 무섭겠어요? 이 손수건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손수건의 소유자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정반대의 두려움인데 스게와의 제사장 일곱이 괜히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귀신한테 제어를 당하여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망신살이 뻗쳐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단순히 웃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귀신이 그런 영적 세계를 알고 다 그런 일을 행하고 망신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귀신이 처음 만난 스게와 일곱 아들의 상태를 어찌 알고 무섭지 않게 생각하며 바울은 어떻게 무서워할 줄 알았느냐는 말이죠.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구나. 나도 저들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바울을 건드리면 큰일 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뭘 알렸느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공개로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음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의 돈을 떼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어찌 무섭지 않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시받지 않고 갈시받지 않았던 이유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거대한 성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렵게 한 공동체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중세 때였어요. 어느 정도로 힘을 가졌느냐? 왕이 교황에게 와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다 배웠어요. 3일을 눈밭에서 빌며 살려달라고 왕을 폐위시켜버릴 정도의 능력을 교황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밭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용서받았어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진 때가 중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차별이 심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세상이 제일
힘들 때가 그때 유럽 사이였어요. 뭘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중세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졌어요. 규모, 황금, 물질, 사람, 권력, 이것이 자신들의 힘인 줄 알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세상은 더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질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진리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고 삽니까? 왜 삼시세끼를 먹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시받고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도 그렇다 하지만은 사실은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평균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전보다는 선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적만큼 성경에서 가르친 정도의 선함과 거룩함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잣대의 수준 정도만큼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받고 갈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까? 제가 이런 소리는 한두 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고치고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살게 되고 마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마땅히 담대하게 대적해야 할 자는 대적하는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은 죽을 만큼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버릴 줄 아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 사정해가지고 교회에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나와줬어요. 나와준 거예요. 이해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시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과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교회 규모를 볼 것이고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볼 것이고 설교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다 저쩐다. 그리고 자기 기분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교회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교회를 3년, 5년,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를 슬리퍼를 지지직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 물론 사람 일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은 없다고 봐요. 앞으로도. 오늘 9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을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쪽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여 그들을 2년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에베소 온 지역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믿든 안 믿든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순수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럼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1년, 2년, 10년을 다녔는데도 단 한마디 회개하라는 말도 없이 바로 믿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술, 담배 끊으라는 소리를 강단에서도 하지 않은 채 가늠하지 말라는 소리를 강단에서 하지도 못한 채 뻔히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불문 날아갈까 봐 그러면 교회 재정에 추긴하고 빚은 산더미 같으니까 교회들이 이런 현실에서 서덕거리는 줄 세상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 여기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거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99%는 철저히 자기한테 있어요. 거리가 멀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정서에 맞지 않고 내 성격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교회를 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이 맞다면 거리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면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니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우선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런 슬픈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갑니까? 그러니 무슨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대로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래 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도 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고 시간만 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안 힘드는 기준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교회를 다니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 구원받음의 목적이라는 것도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이와 같아요. 많고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보자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만일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지만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사람이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 입으로 너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2000년 전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황제 숭배가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김일성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겁준다고 생각을 해요.
겁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바뀌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인생이 예전처럼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내 신앙의 주인도 내 자신이고 돈 쓰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옮겨 다니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직장을 잡는 것도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는 직장을 번듯이 다니고 있잖아요. 돈만 번다면 그것이 죄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과 섞이지 않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겠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째서 집에서 무시를 받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친척들 가운데서 왜 무시를 받습니까? 왜 일터에 가서 무시를 받고 삽니까? 비싼 밥을 먹고 그 존귀하신 예수를 믿는데 왜 무시를 받습니까? 왜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가서 무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별것도 아닌 종인 것 같지만 천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누가 무시해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시 못하는데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종이 왜 무시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양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자왕성교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시를 받고 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시받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 뭐에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행실을 말씀 안에서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도시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간 지 딱 2년밖에 안 됐어요.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이 2년이고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났더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능력은 안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세상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무리들이 이렇게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거룩한 소동, 살리는 소동을 일으키며 무려 마술사 술객들, 요즘으로 따지면 점장이, 무당, 술객, 타로 점치는 사람, 타투 문신하는 사람, 마약 중독자, 음행하는 사람, 매춘부, 동성애자, 술 취하고 세상에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가 평생 갖고 있던 책들을 쏟아내놓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지른 책값의 규모가 얼마냐? 은 5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은 5만이라는 가치는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그 당시 이제 은 한 전, 은전 하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 그 당시 데나리온 드라크마를 썼는데 로마와 헬라 영향권 안에서 이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 한 전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불살라버린 책값의 이 가치가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번 돈을 다 태워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루 노동자 품삯을 오늘날 가치로 10만 원만 치더라도 5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50억 원의 가치를 책을 불살라버렸다. 알다시피 이 시대는 이때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들에게서 이 책은 책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책들, 이 책이 사라지면 이들은 마술을 더 이상 술객을 행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책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들로는 가치 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찢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다. 이 장관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 시대에서 들어봤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제자왕성께에도 응당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곡을 하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 제사장 일곱 아들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안 나타났잖아요. 오히려 대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건은 이것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들의 노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철저히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성도의 수준에 올라가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원하지 않아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걸로 보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내년에는 그 소리가 또 나올 것입니다.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어요. 맨발로 다니면 뒤울 정도의 온도예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기후로 망하든지 전쟁으로 망하든지 경제의 난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이 맞물려 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쟁이 날 것이고 환경이 위험에 처하고 저수지가 말라붙어 버리고 식수가 없어지니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래도 죽어도 저래도 죽는 거 전쟁하고 죽자. 최종 결론은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지만 전쟁을 유발시킨 요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데 심각한 것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희망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담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불륜과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걸 보면 정말로 낙심되고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과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수고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데 이러질 못하니 우리의 잘못이 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강성교회가 고향시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도권과 이 나라 이민족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함께하시는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